세월은 본디 길고 오래건만 마음 바쁘니가 스스로 짧다고 한다. 천지는 본디 넓고 넓건만 마음 속되니가 스스로 좁다고 한다. 바람과 꽂히며 눈과 다른 본디 한가롭건만 악착스러운 사람이 스스로 번거롭다고 한다. 길고 짧고 넓고 좁은 것과 높고 낮음이 다 사람의 눈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월이 언제 끝난 적 있기에 우리는 짧다고 말하는 걸까요? 낭비하지 않으면 세월은 항상 넉넉합니다. 천지가 사람을 가둔 적 없지만은 마음 좁은 사람이 좁다고 말합니다. 몸 하나 담을 자리야 가는 곳마다 있지 않은가요? 사계절의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진 것이 없거늘 부질없이 바쁜 사람이 조용히 느껴보지도 않고 더덥다 웹니다. 3월 3일 목요일 첫 곡으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로 이어서 팀 하딘 트리오의 재즈 연주로 감상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의 김이라입니다. 첫 곡으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로 이어서 티마딘 트리오의 재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이가 치기에는 너무 쉽고 어른이 치기에는 너무 어렵다. 20세기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슈나벨이 남긴 이 말은 모차르트가 남긴 피아노 소나타 전곡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소녀의 기도나 엘리제를 위하여와 같은 피아노 소품과 더불어 어느 정도 피아노에 숙달된 어린이들이 많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소위 대가라는 이름이 붙은 어른 연주자들도 쩔쩔맨다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왜 그럴까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무르르듯 무리 없이 전개되는 모차르트 소나타의 흐름 속에는 수많은 희로애락의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속에는 피아니스트가 쉬어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과 그 철학 속에서 아픔을 넉넉히 포용하는 연주자의 관용이 청중에게는 적나라하게 전해지는 것인데요. 미소 띈 얼굴로 차가운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의 모순을 인생을 살아낸 경륜으로 봤을 때 드물게 성공적인 연주가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앞서 들으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은 모차르트가 22세인 22살인 1778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여행지인 파리에서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빈이나 잘츠부르크에서 1783년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터키풍의 론도로 되어 있는 마지막 악장 터키풍으로는 모차르트의 모든 피아노 작품 가운데 터키 행진곡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방금 들으신 곡이죠. 터키 행진곡이라는 타이틀은 사막장의 리듬이 터키 군악대 리듬과 같다고 후대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본래 터키 행진곡이란 이름이 붙은 곡으로는 베토벤의 작품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은 그가 1811년에 작곡한 극음악 아테네의 페어라는 작품의 네 번째 곡인 오케스트라 작품인데요. 터키의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모차르트 역시 사막장에서 당대에 유행했던 터키풍의 취미를 반영했고 터키 군악대 음악 양식을 모방했습니다. 당시 터키 군악대의 음악은 유럽에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군악대의 음악은 리듬, 형식, 악기 편성이 유럽의 음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팀파니와 비슷하게 생긴 큰 북과 같은 타악기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다이내믹하고 힘찬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특징적인 면이 유럽인들에게 강하게 어필됐고요. 당시 하이든,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 작곡가들에게 음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의 클래식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만나러 갈게요. 또 엘비스 33님 2시에 시계처럼 와주셨고요. 상해 임시정부 NZ 지부장님 잘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드신 듯 해서 하셨어요.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안 걸렸는데 감기. 네, 목 조심해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또 오즈님 출첵해 주셨고요. 네, 랩 듣고 감동이었다고 데뷔하시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작곡가 또 만나러 가실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구소련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음악에 눈을 떴고 5살 때 인도풍의 갤럽이라는 곡을 작곡하는 등 일찌감치 천재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190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들어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작곡과 지휘를 배웠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현대음악의 전역이라는 모임을 통해 유럽 근대음악의 새로운 경향들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 계속된 비판과 압박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오페라 세계의 오렌지 사랑을 작곡했고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 그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련 당국의 끈질긴 귀국 요청으로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 알렉산드르 넵스키 등을 썼습니다. 나의 대표작으로는 피터와 늑대, 스키타임 모음곡, 고전 교향곡 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프로코피에프의 스키터의 모음곡 벨레스와 알라의 찬양 제1번과 2번을 이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의 클래식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오페라 세계의 오렌지 사랑을 마지막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왕자가 마침내 세계의 오렌지를 찾았습니다. 오렌지 안에는 예쁜 공주들이 있었죠.
두 개의 오렌지 속 공주들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공주만 남았습니다. 과연 마지막 공주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프로코피에프의 오페라 세 개의 오렌지 사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오렌지를 자릅니다. 여기서도 아름다운 공주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네타. 앞에 나온 공주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나오자마자 물을 달라고 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무대에 물이 든 양동이를 놓고 갑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신 공주는 기운을 차립니다. 고마워요 왕자님,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당신은 제가 늘 기다려왔던 그분이에요. 왕자가 화답합니다. 우리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어요. 무시무시한 클레온한테도 무섭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요리사도 제거했어요. 나의 사랑은 그의 주방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나의 사랑 앞에 국자는 무기력했고 클레온테는 무너졌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함께 왕에게 가서 결혼하기로 선언합니다.
왕자가 공주에게 입힐 가운을 구하러 간 사이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마녀 파타모르가나의 하녀 스메랄디나가 독침으로 공주를 찌릅니다. 독침을 맞은 공주는 쥐로 변하고 대신 스메랄디나가 공주로 변장을 하고 왕과 왕자를 맞습니다. 스메랄디나를 본 왕자는 왕에게 이 여자는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왕은 왕실의 법도에 따라 한 번 결혼한다고 선언한 이상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왕의 말에 오래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있는 재상 레안드로는 속으로 무척 기뻐합니다. 스메랄디나의 주인인 마녀 파타모르가나가 바로 자기 편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레안드로의 뜻대로 되는 것 같던 순간 마법사 첼리오가 나타납니다. 첼리오는 주문을 외워 쥐로 변한 니네타 공주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습니다. 놀란 왕은 공주 변장을 하고 있는 여자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마녀, 파타모르가나의 하녀, 스멜라디나라고 말하는 순간 왕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레안드로가 공범이란 말이냐? 왕은 왕위를 노리는 조카 클라리사와 그의 연인이자 재상인 레안드로, 스메랄디나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자와 미네타 공주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3월 3일 오후의 클래식, 프로코피에프의 대표적인 오페라 세계의 오렌지 사랑을 감상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렌지 공주와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왕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던 왕자가 공주를 만나 결국은 병을 치유하게 되네요. 사랑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오페라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임대웅 씨 모시고 또 클래식과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이라였습니다. Radio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